오늘은 근육마비와 통증치료 특효제로 쓰이는 사위질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위질빵은 뿌리를 백근초와 줄기를 여의라고 부르며 산과 들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걸음을 걷지 못하던 환자가 아침에 이것을 먹고 나서 저녁에 걸어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성미는 맵고 따뜻한 편으로 몇 종의 알카로이드계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대장과 간, 비장에 들어갑니다. 특히 사위질빵은 관절염을 비롯해 중추신경마비와 여러 신경계 질환에 특효제로 많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관절염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5기배 많다고 보고가 된 상태이고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사위질빵을 탕제로 만들어서 만성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 57명을 치료했습니다. 이 중 51명의 관절염 환자를 낫게 해서 90%가 넘는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고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경근염과 좌골신경통 대퇴신경염 55명을 치료했을 때는 76%의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관절통은 97%에서 증상이 경미해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리통증과 방산통 환자 80% 이상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치료일수는 관절염은 평균 16일, 신경근염은 22일이 걸렸습니다. 다음 사위질빵으로 염좌와 타박상 조직염 환자 10명을 치료한 결과에서는 약을 한번 발라서 동통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노동과 중노동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경우도 41명으로 나타났으며 관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관절 기능은 회복이 되었지만 중노동을 하고 나면 약간 통증을 느끼는 자가 8명이었고 동통이 경감된 자는 4명, 효과가 없는 사람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중풍과 입이 비뚤어지는 안면신경마비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 약초로 완치한 사례자가 많이 나타나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입이 돌아갔을 경우에는 잎이나 꽃을 잘게 직지어서 5-6시간만 주기적으로 붙이면 효능은 10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풍으로 10년이 된 구안화사도 치료가 되기도 했으며 아주 심한 환자도 하루 10시간 정도 붙이고 15에서 20일이면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간염 25명과 만성간염과 간경변 94명의 임상에서는 완전히 나은 사람이 45명이었습니다. 간 기능이 정상에 가깝거나 호전이 된 사람이 42명, 무효 5명, 악화는 2명으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간경변 복수 28명 중에서 치료 후에 복수가 없어진 환자는 10명, 복수가 뚜렷하게 내린 환자는 4명, 복수가 변화가 없는 환자는 14명이었습니다. 복수는 소변과 함께 모두 배출이 되었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인 환자는 당일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위장병과 위통이 있는 178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한번 약을 쓴 후에 94%가 2개월 이내에 위통이 없어졌고 무효는 6%로 나왔습니다. 사위질빵은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꽃은 여름, 줄기는 가을과 겨울에 채취해서 주피를 벗겨내고 잘게 썰어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뿌리와 줄기는 예전부터 관절염과 근육마비에 약효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술을 담궈 사용하시는 것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에는 클레마틴과 아네모나 아래 몇 종의 독성작용이 강하게 일어나서 실제 뿌리를 생으로 살짝만 뜯어 먹으면 굉장히 쓰면서 아린 맛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목구멍이 약간 찌를 듯한 통증이 따르면서 30분 후에는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으니 뿌리는 법제를 매우 잘해서 쓰셔야 합니다. 백근초는 거피를 제거한 후에 2주간 말린 다음 1회 35g씩 500cc물에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함께 달여서 복용합니다. 여의는 10에서 20g 정도를 물 1L를 붓고 약불로 물의 양이 발량이 되도록 달여서 1일 2-3회 식사 후 한 컵씩 복용하시면 빠른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꽃차는 꽃이나 봉우리를 채취해서 한 번 더 끈 다음에 차로 달여 마시면 됩니다. 사위질빵은 유독 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바로 먹게 되면 구토와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법제해서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염증과 통증이 일어나고 복통과 출혈 증세도 따르게 됩니다. 끝으로 병증이 치료가 되면 더 이상 복용을 해서는 안 되며 정량을 어기거나 장기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